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이란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삼키려 보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길목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383 철책이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 어디로 올지 몰라. 근데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잠복하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중에 정탐 간첩 있다. 막 아니요. 엘리사 선지자가요 왕의 침실에서 얘기도 다 들어버려요. 다 압니다. 그래? 그럼 엘리사를 죽여야지. 엘리사가 어디 있어?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겹겹이 보호했어요. 자, 그때의 사환이 아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여기서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한 자가 더 많다 하고 눈을 열어 보게 하니까 아이고 불병과 불말의 천군 천사가 완전히 아람 이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요. 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그들을 이 따라라 한 게 그 아람 군대가 전부 따라와요. 눈을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다가 다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됐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아버지 치리까? 뭐 이제 포위된 거 그냥 공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에 어찌 칼과 활로 사로잡은 들 침을 쓰겠습니까? 떡과 물을 주소서.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랑으로 떡과 물을 주고 배불리게 먹여줬더니 저들이 배불리 먹고 갖고 다시는 쳐들어지 않았더라. 이게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는 사랑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사랑이에요. 사랑. 지금 아람 저들 입장에서 국군인들 20대 청년들이 뭔 죄가 있겠어. 처자식 있고 부모 있는데 위에서 갈아먹은 거거든 군인들은. 근데 죽이면 쓰겠냐고. 누구 잘못인데. 왕 잘못인데. 피차에 접근하고는 똑같아요. 뭐 쫄병이 가라면 가는 건데 죽이면 쓰겠냐고. 그래서 죽이지 않고 다 여기서 포획하고 사랑으로 선대했더니 다시 침략이 안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비교하면 엘리야는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갖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50부장이 50명 군인 데리고 왔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불이 떨어져라 그랬더니 50명 다 불타 죽어버렸어요. 야, 엘리야는 하늘에 불 떨어져갖고 죽여버려요. 성경은 이거 뭘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했는데 엘리야, 엘리사 관계가 뭘까? 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겠나이다. 엘리야가 세리왕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엘리야가 세리왕인데 모르고 죽였다. 그렇다면 엘리사하고 엘리야 관계는 뭐냐고. 이 엘리야는 여기서 그 보면 불들에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리요한까지 율법은 세리요한까지라겠어요. 율법은 그 후로 새 포도주 예수님. 그렇다면 엘리야 엘리사가 하면 엘리사가 예수님이죠. 불을 떨어쳐서 사람 죽여본 사람은 세리요한 율법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아, 우리 신앙생활을요 율법은 잘잘못 따져버려요. 잘잘못 따지면 모세는 그래서 율법이기 때문에 가나안 못 갑니다. 잘잘못 따지면 절대 우리는 못 이겨요. 율법은 잘잘못 따지고 잘잘못 따지면 절대 해답이 없어요. 사랑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해 필요가 죽어주셔. 그냥 잘잘못 따지면 우리 다 죽어버리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 말이야.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이 해답이야. 사랑이. 자, 여기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보니까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 눈을 열어 보게 없어서 와 천군 천사를 봤거든요. 그 눈을 열어 영화를 안 연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군대가 완전 포위되었고 죽게 된데 죽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사람의 모든 사역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많이 들었어, 영적 싸움. 말은 그래도 실제 영적 싸움에 대비는 안 하고 영적 싸울지 몰라.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되고 몸을 미치냐고. 영적 싸움이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으로 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자들, 하늘 악한 영들 네 개 큰 부대와 싸움이기 때문에 바로 무장하고 지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막 이게 다 있어야 돼. 무시 성령에서 기도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들 가만히 보면 똑똑한 잘난 사람 쓸 것 같죠? 아니요. 기도 많이 한 사람 써요. 단순해. 믿음으로 기도로 믿습니다 하고 아주 멍청하고 미련하게 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안 좋고 저라고 맨날 금식하고 나가네. 근데 그 되거든요. 이 사단과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똑같아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전부 마귀들 역사예요. 귀신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귀신들. 그걸 잡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예를 들게요. 어떤 가정의 부인이 너무 억울해. 남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포악한 사람이야. 악질이요. 아주 악질이 있어요. 아주 독합니다. 악합니다. 술만 퍼먹고 발로 차고 때리고 교회 간다고 쥐어 박아. 맨날 눈탱이 부숴갖고 그런 사람 들어왔지 않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 남편 구원시켰다 해다. 그 남편 도저히 원수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인생도 참고 견뎌. 아무 죄가 그 돈이나 벌어오면 논평이요. 맨날 갔다 술 먹고 갔다가 집에 있는 거 갖다 팔아먹고 나쁜 짓을 다 하고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사냐고. 그런 난 사람 있어도 이기는 길은 그 남편에서 울고 기도해갖고 불쌍해 그 영혼이. 쉬운 일은 아니요. 그 영혼 지옥 가봐서 울어. 아버지 울어 눈물도 억울해서 우는 눈물인가 사랑의 눈물인가 잘 봐봐야 돼. 그래서 그 영혼 지옥 가면 불모에 들고 어째 살려주세요 막 울고 막 이렇게 돼갖고 막 이제 그 남편이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고 짠해갖고 막 못 견디겠어. 막 원수가 사랑 됐어. 그때 그 남편에 붙은 귀신이 딱 떠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셔요? 해다 여기가 있어. 오늘 여기에요. 그의 사랑밖에 절대 나는 목회가 안 되면서 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구나.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따져갖고 이론 갖고 오면 싸움만 나요. 이론 과 생각을 갖고 그래서 복종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랑해줘라. 무조건 사랑 울어줘라. 기도해줘라. 그 뒤에 귀신이 더럽게 또 방해한다. 네가 울어줘라. 사랑해줘라. 그것밖에 없어. 그러면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엊그제 영의 사람 된 거예요. 영의 성의 사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남편 만나갖고 억울하고 맨날 두드려 맞고 발로 차는데 어떻게 울고 기도하냐고. 그래서 어렵죠. 그것이 그런 과정을 통과했으면 아 이겼다. 그래갖고 남편이 이제 센 마귀를 쫓아버렸어. 센 마귀는 절대 당신 마귀 들려서 그래. 그러면 같이 어디가 내가 마귀 들리냐고 싸움 붙어버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버지 몰라서 그랬는데 나는 그러면 네가 두드려 맞고 기도해 줄 이유가 뭐냐. 주님 나는 그것만 자녀잖아요. 여기 마귀 자식이잖아요. 지금 맞아도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맞았다면 핍박이고 상은도 많을 것이고 남편이 나한테 희생물 되고 있는 거예요. 상도 많을 떠올 것이고 나 상 많이 주지 말고 아버지 상 없어도 되니까 내 상 저리 다 주시고 좀 살려만 주세요. 우리야 이게 뭐냐. 우리는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에서 도망 나와서 죽게 생긴 38세 넘어서 아이고 살았다. 산 사람이 나만 온 사람은 아이고 지옥 북한이 문제가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되는데 뭘 못해. 하나님 아들 다 됐지 않아요. 여러분 살기에 십자가 피 흘리셨잖아요. 그 보혈을 산 사람인데 여러분 몸 누구예요?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거요? 여러분 거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 하나만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니까 주님 하나님도 하는 거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드려 맞고 발로 차도 억울해 안 억울해? 그래 안 억울해야 돼. 억울하면 성질 안 못 살아. 안 억울해. 왜 안 억울해요? 너 그 과정 통과하면 내가 큰 그릇을 만든다. 이게 비밀이야.
근거를 만들어.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맞았기 때문에 고난의 유익이라, 뭐 눈먹자 통행할 때 은택의 셈이고, 막 산전수의 별의별 거 다 겪으면 완전 잘 깨져, 부서져. 그래서 완전 영의 사람, 성의 사람에서 남편이 안쓰럽고 사랑스럽다 그러면 영싸움, 오늘 지금 엘리사가 여기서 떡과 물을 주라 그러잖아요. 마귀 이기는 길이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귀는 미움을 주거든요. 시기, 분쟁, 질투를 주고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이 돌아 역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 도구되고 조정받는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래서 그런 차원을 생각한다면 영적인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런다면 못 참죠. 인간도 아닌데. 근데 배우의 약한 영이 저 사람을 쓰는구나. 나를 연단시키려고 엄마 나를 크게 쓰려고 훈련시키네. 아이고 내 남편이 정말 불의의 도구가 되고 우리 남편이 피해자야. 한번 답사 내 남편이 내 딸 내 나 때린 남편이 피해자야. 입술을 마시고 마음으로 해봐. 아멘. 내 말이 맞아 틀려. 나 성경 갖고 해서 그러니까 맞아 피해자요. 여러분 다윗에서 훈련시키라 사울한테 귀신 들려고 나를 근데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들어갔나 그거 참 놀라워.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들어갔더라고. 성경 자세히 봐.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도 있어. 악신도 하나님이 쭈물떡거리는 악신이 있다니까. 하나님 미리서 다윗을 키우려니까 사울한테 귀신 사울은 사실이 희생물이요. 다윗 훈련시키려니까 이게 뭐요? 와 나는 깊이 가만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더라고. 유다 지파야 돼야 되는데.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됐네요. 그 이상은 몰라. 사울왕은 왕감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에 나와야 되는데 이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 이상 따지지 마. 까불지 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무조건 감사하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성경의 원리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왜 그러냐고 하지만 왜 그렇게 그러면 사울왕 억울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요. 사울왕도 기회를 줘서 지가 자기 육성이 안 변했더라고. 왕관 좋아하니까 그랬어. 그 탐욕에 왕관 벗어버리고 다윗은 왕관 던져버리고 주의 성신을 여기서 거두지 말라고 죄짓고 막 울으니까 성신 안 떠나고 왕관 찾았어요. 먼저는요 성신 찾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성령 은혜 말씀에 의해서만 사는 이 비법을 알고 여러분 배우면 돼요. 말씀을 깨닫고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오늘 우리들이 가만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가나안 땅 점령하자는 건데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이 내 안에 일곱 족속이 있어요. 원수가 탐욕, 미움, 시기, 질투, 분쟁 이 짐승 일곱 가지 더러운 짐승들이 공작새 같은 이 변덕 부린 것들 아주 뱀 같은 것들 이 사자 호랑이 같은 이 악한 동물들이 그 모든 육성의 속성이 내 안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자 보세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적과 꿀 가나안 땅인데 그 적과 꿀이 예수 그리스도 천국인데 이 적과 꿀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더라고. 네가 싸우라는 거야. 내가 여러분이요 마귀가 무조건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내 안에 욕심이 완전 죽어버리면 마귀 못 건드려요. 이해가 돼요? 마귀 끌어 여러분이요 이 파리 이 주새끼 이것들은 더러운 음식 쓰레기 있는 데로 찾아와요. 음식 쓰레기 있는 깨끗한 데는 안 와요. 안 옵니다. 내 안에 깨끗이 거룩해 부르면 귀신들이 역사 안 해. 네 안에 있어. 회개. 그 원수는요, 육신과 세상과 마귀인데, 마귀는, 육신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은 마귀 따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세상 끊어야 돼. 자, 여러분, 우리가 시장 밖에 죽는 건 뭘까? 세상 끊고, 죄를 끊고, 육신 죽는 거요. 그 과정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들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연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변화시키려고. 훈련 장소라니까. 나는 보디바르 처가 참 불쌍하더라고. 보디바르 처 때문에 요새 뭐 감옥에 들어갔거든. 감옥에 들어가야 그 두 장관 만나잖아요. 보디바르 처가 쓰임 받았어. 마귀한테. 원래 보디바르 처에 끼가 있으니까 마귀가 그거 들 말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보니까 자 마귀가 와서 그래요. 참으로 먹지 말라더냐? 써놨까? 꼭 그렇게 유혹해요. 그럼 하나님 먹지 말라는 하나님, 안 좋은 하나님 참으로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딱 유도신문이잖아요. 그러면 먹으면 정령 죽을,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어? 틈을 보이네? 죽을까 하노라? 아, 이거 흔들어 되겠구나. 단호하게 끊어야지.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 혹시 있다 이거요. 육신대사는 반드시 죽어. 음란하면 절대 망해. 응? 근데 뭐라고 그래? 죽을까 하노라 그게? 죽게 한다. 흔들어 보고 틈이 있으니까 돌아보잖아요. 절대. 저 여자는 이빨도 안 들어. 그러면 안 건들거든요. 열 번째가 안 넘는데, 뭐 그렇게 건들거든요. 이래야 되거든요. 단호하게 해서는 안 돼.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돌아가는데, 이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이 막 이것들이 내 안에 있구만. 이것들을 뽑아낸 것이 회개고 성화고 막 고백하고 아버지, 할아버지. 누구 때문이요? 저 사람 미워? 그 미움은 네 안에 있는 미움이 있잖아. 그 욕심, 육신의 정욕, 아무지 이성의 자랑이 꿈틀꿈틀하고 있구만. 금식해. 아버지 알았어요. 너 안에 받고 너 죽어. 너가 나와 관계야. 그것들이 뭔 상관이냐? 예, 그것들로 싸워. 아이 다윗이 골리앗 싸우려고 하는데 엘리압이 딱 건드려. 야 너 뭐 들어왔냐? 건방진거다. 전쟁 구경 왔냐? 아니 지금 다윗이 골리앗도 싸우러 가는데 엘리압 근육이 딱 건드려 막 뭐라게 골리앗도 붙어야 되는데 엘리압하고 싸우고 앉았네. 아이고 아까워. 그래서 속아버렸게. 우리는요 목표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고 사단이 어떻게든 가는 거요. 아멘이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만들고 울고 불고 그 기간이 요셉도 13년이라는 세월을 거쳤어요. 다윗도 무려 12주에 몇 년 동안 막 쉬는 나이는 몰라요. 그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이. 어? 그런 고난 연단 아니고는 안 만들어진다니까. 왜 그럴까? 연단이란 것은 불속인데 자 나에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단련은 불속에 너희야. 여러분 정금신 정금을 믿음을 내겠거든요. 금은 절대 불못에 이 용광로 불을 통과해야 순금이 나와요. 금도 세 가지. 황금, 순금, 정금. 어? 황금은 99.7. 어? 순금은 99.9. 0.1 빼려면 몇 천도 더 올려야 돼. 정금으로 만들기 이렇게 힘든가 몰라. 말랑말랑한 금을 완전히 만들어. 정금인데 뭐냐? 유리친 얼굴이 보여야 돼요. 이 정금 만들라고 불모대 넣었거든요. 불 도수가 달라요. 아, 나 그게 쓰려고 그래요. 그 감사해야지. 아멘이죠. 그럼 정금신이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사랑. 사랑해. 사랑을 하고. 사랑이 안 되는데요. 그런 게 네가 고난을 좀 겪어야 돼. 울어야 돼. 사랑이 될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밟고 흔들고 돌려버려 그냥. 딱 받고 막 획 돌려갖고 짓눌려갖고 완전히 깨져갖고 인간도 인격도 없고 시편에 보면 사람 내 머리를 바꾸고 가면 돼. 머리를 밟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자존심 상한 일이 있어 없어? 별일 다 겪어요. 그때 잘 견뎌. 어? 견뎌. 다윗은 블레셋 아기송한테 갔고요. 아이고 죽겠네 하고 미친 척하고 막 도망 나오냐고 별거 다 하고 별일을 다 겪어. 산전수전 들어갔다 나왔다. 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불순물 빼려고. 내 안에 일곱 족속이 어디가 있다고? 내 안에 있어요. 자, 아, 난 그거 알아. 오, 그러네.
그러고 나서 율법적으로 다 빼내. 회개밖에 없어. 통회밖에. 회개, 통회, 육성체서 다 금시우고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쪼개내고 저는 못된 습성이 네 안에 있어요. 아버지 어찌합니까? 그걸 위해서 울어주고 너희가 기도 좀 하고 섬겨줘라. 사랑해줘라.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 거였어. 그 씨름이 몇 년 걸리고 만들어지고 뒤집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는데 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종아 고맙다 이쁘다 하고 아버지 그러면 그때 영이 열리면 꿈도 환상도 음성이 딱딱 들려요. 음성 꿈속에 음성이 들려요. 꿈만 꿈은 해석을 하는 게 복잡해. 꿈속에 음성을 들으면 말씀 메시지예요. 메시지 말씀이 에이 또 목사님 꿈 환상 좋아하네. 나는 말씀 좋아해. 꿈을 통해서 주의 이상 중에 아브라함 환상 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두려워 말라. 환상 중에 말씀이 왔지. 환상 중에 말씀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 중에 꿈속이라도 말씀이 그 말씀이지 꿈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는 영은 말씀 꿈 환상을 또 오는데 영이 영은 꿈속에 영이 와요. 개꿈도 올 수 있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짜니까 사랑하고 십자가가 피어요. 엘리사는 알았어 이것을. 알았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사랑으로 사단을 박멸시키고 죽어버린 우리 죄를 담당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죄의 문제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를 지금 마귀와 싸 마귀와 싸운 것은 사랑밖에 없다니까. 다시 말씀이 영이요 생 말씀을 짜면 사랑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십자가고 피고 능력이고 말씀 안에 그래서 네 혼이 닦여 영이 아니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구나. 그 네 안에 생명이 늘 흘러가고 감사하고 그러고 나면요 매마저도 감사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 찬미하며 옥토가 움직여서 내일 사형당한데 찬미하고 언제네. 그러니까 사단을 깨뜨려버리면 이겼죠. 우리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왜 나를 변론시키 변화시킨 그 과정의 코스를 그 코스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코스 있어요. 자동차 코스. 그 코스 아, 난 지금 코스 얘기하고 있어. 최후의 땅 합격. 사랑. 사랑해야 돼. 사랑이 뭔가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죽음이 십자가 통과요. 그래 부활이 와요. 십자가 부활만 오면 되는데 십자가 나는 날마다 죽느라 자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할 생명은 내 안에 역사할 사망은 나는 죽느라 미래에 대해 땅에 떨어져 죽자면 하는 거 죽으면 만원이면 내가 죽어. 내가 죽는 것이요 남편 두드려 맞고 해보 그래 미안해 내가 교회 갔다가 일찍 와서 조금 늦어서 다 당신 기도하다가 늦어서 한 눈탱이 막 한 대통 맞고도 남편한테 그러고 있네. 누가 인정을 해? 와 마귀가 벌벌 떨어. 됐다 됐다 아멘 사랑해. 근데 그게 흉내내면 안 된다니까. 흉내내면 뽀록나버려요. 맥기 치르면 금방 바뀌어지더라고. 본질이 바꿔져야 돼. 그럼 본질이 안 바꿔지니까 또 울어. 아이고 이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울어. 기도는 얘 또 회개를 많이 해야 변화되는데 회개 통회자 보기에서 죄성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뭐 박모사 말은 잘한다. 너 딱 부딪히면 너 꼬라지 않느냐? 안 됐어요. 그래서 맨날 넘어지고 쓰러졌잖아요. 그래, 너를 쓰러졌기 때문에, 네가 실패했기 때문에 너 그만할 수 있어. 알았어. 감사해요. 아멘. 그게 그거요. 오늘 말씀이 이건데. 이거 이, 지금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 비밀 안 하면요. 다 이겨요. 마귀는 미워하기, 시기, 질투하기 만든데, 아, 사랑해, 웃어버려. 왜냐, 못 바뀌어, 어차피 죽은 사람, 여러분, 죽은 사람, 집어 까면 성질 냅디가, 집어 까, 죽은 사람, 발로 차봐,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건드려봐, 죽은 거 아니에요. 건드려보니까 막 성질 내네. 안 죽었구만. 반응을 보여. 기분 나쁘게. 죽은 사람이 뭐 기분이 있냐? 뭔 기분 되냐, 뭐 기분이 나쁘, 뭔 기분이, 안 죽었구만. 한번 하나님이 시험한다니까, 내가 시험 받아 건드는가, 안 듣는가, 죽었는가, 안 듣는가, 생각해봤다. 얼마나 없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사나 죽으나 지우고 지르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지. 저는 기도가 회개를 많이 해요. 정말 아버지. 아버지 또 실수하고 말에 또 실수하고 뭐 맨날 실수밖에 없어요. 실수를 알아.
고치려고 따듬으려고 애를 써. 근데 그것이 은혜요. 깨닫긴 거래요. 여러분요, 겉사람 못 변한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나이 먹었으면 곱게 늙으면 되지. 뭔 수술한다고 뭐지? 피를 펴고. 아이고, 그보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얼굴 딱 키우면 빛이 나고, 그리고 향기가 나고, 거리가 나고, 이야, 멋있고, 그 품위가 있고, 그 인격이 향기가 나고, 삶의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 싹, 기도만 하면 그분한테 기도하면 정신병자가 나서 부르고, 기도한 문제가 있게 되면 막 따르죠. 아이고, 늙었고, 하자, 진액이 화장하고 당해봤고, 얼벅실, 아이고, 아이고, 뭔 꼴이야. 화장 얘기인 거 아니야. 화장도 잘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게으른 사람 화장도 안 해.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아멘. 무엇이 새로워져? 사랑의 사랑, 성령의 사랑. 오늘 말씀이 생명되시고.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이 주사파들, 이 우리나라, 이 나라가, 이 사단들, 아랍 군대들요. 한국교회 망하게 만들고 요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만나면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